일단 구마유시 선수는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팀도 아니고 또 T1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출전을 한다 그러면 언제나 또 주목도가 더 높기도 하거든요. 언제나 모든 선수들한테 쉽지 않겠지만 또 신인이고 아직 이제 더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신인인데 괜찮다, 신인인데 주목할 만하다가 아니라 국내 최고, 거의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원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언제나 모든 선수들한테 쉽지 않겠지만 구마유 씨, 이제 정상을 차지할 때입니다. 2020년 올해, 와 진짜 많은 거 이루지 않았냐 너? 많이 했죠, 이번 연도는. 일단 그냥 주전으로 경기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T1이 워낙에 관심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즐기는 편이라서. 우리 형이 이신영이다, 우리 형이 이노베이션이다, 이건 솔직히 그거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아. 솔직히 부러운 부분일 것 같거든. 특히 고맙다든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니? 저도 이제 프로 생활을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잖아요. 16살 때쯤에 이제 처음에 팀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저희 형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2학년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서울 혼자 상경해가지고 프로 생활을 했었었는데 제가 프로 생활을 하니까 되게 힘들고 이게 외롭고 고된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서울에서 했던 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그런 게 저한테 좀 더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T1 구마유시의 WARS でのストーリーはグループステージで今年の覇者となった EDG を相手に1位を勝ち取った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ストライクフォーマメントダブルトリプルフォーグマユシ。 야, 월드 챔피언십을 강구하는 건 야, 진짜 야, 그건 느낌이 어떠니? 되게 좀 간다는 거에 되게 실감 안 가긴 했어요,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일단 모든 프로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니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은 담원기아와의 경기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 어떨 것 같니? 내년에는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썸머 때 저희가 3대1로 졌잖아요. 4강은 이제 3대2로 졌으니까 다음 경기는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점씩 오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Damn old legends and old legacies. Goodbye Faker. Goodbye T1. Hello Damwon and Showmaker. They will defend their title in the finals and look to go back to back. 준결승은 아니 세미파이널은 없었지 경기력의 차이는. 지금 시점은 똑같이 그러면 담원기아가 제일 위협적인 존재일까? 내년에 이제 스토브 리그가 좀 다 정리되면은 당연히 이제 강해진 팀들도 많을 거라서 다 경계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와 이제 오래 싸워왔던 팀이니까 그래도 담원기아가 가장 경계되는 것 같아요. Este tirador de T1 que tuvo que ganarse su lugar comenzó como suplente, pero paso a paso logró dar una gran actuación en el Mundial 2021. Firing back, polymorph on the Shaco, very squishy champion, ulti now coming in. He is not scared of that Shaco. Instant tournament from WC, perfect guns, perfectly played. 너하고 캐리어하고 둘은 어떻게 보면 나이도 같고 해서 호흡 잘 맞지? 어떻게 생각하니? 호흡 같은 거는 서로 말 안 하고도 라인전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서로가 그냥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니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훈련을 통해도 되니? 아니면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훈련도 가능하고 민석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되게 잘하는 선수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끼리는 이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19년 구마유시 加入 T1 Rookies 正式开启了职业生涯的征程. T1에서 프로게이머를 시작했던 이후 내 프로게이머 인생의 마무리는 T1. 한마디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 나의 프로게이머 시작은 또 나의 마무리는? 시작을 T1에서 한 이유 자체가 T1의 상징적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지만은 최소한 그 다음가는 그런 상징적인 T1의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 T1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그 1위 정상이 오를 수 있을까? 정상이라는 거가 되게 쉽게 주어질 수 없는 표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월즈 1회 우승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까지 오르는 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원은 우승할 자질을 갖춘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냐? 이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